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4분점, 4분점 공식을 외웠습니다. 그죠?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분 A, 아, 점 A가 X1, Y1. 자, B의 좌표가 X2, Y2라고 했을 때,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M 대 N으로 4분으로 내분한다. 내분하는 거 하고, 그지? 이렇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그죠? 요거를 P라 두고, 요거를 Q라 둘게. 그러면 적지 마라, 이거. P 좌표는 뭐냐면, M 더하기 N분의. 자, M의 X2 더하기 N의 X1. 크로스로 되는 거 알죠? 2 먼저, 1 먼저. AB를 내분하면은 B의 좌표를 먼저 적고 A 좌표를 나중에 적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M 플러스 M분의. 그죠? M에다가 Y2 더하기 N에 Y1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Q 좌표는 여기 똑같은데 M 빼기 N분의. M에다가 X2 빼기 N에 X1, M 빼기 N분의 MY2 빼기 N에 Y1 된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그대로 암기해서 써먹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 얘기를 했고, 자,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못해가지고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해라. 자,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여기 4분점, 5분점에서 제 3, 4분면 위에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3, 4분면 위에 있는 것들을 잡아서 4분점하고 5분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3, 4분면 위에 있다시니까 x좌표하고 y좌표가 모두 양수된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건 다 한단 말이야. 누구나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는 얘를 조심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지, 그죠? t, 1-t. 자, 우리 공식에서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분점, 5분점 식에서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게 나와 있죠. m이 양수, n이 양수. 그죠?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m이 양수, n이 양수. 심지어 외분점일 때는 m하고 n하고 같으면 안 돼요. 1대1로 외분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 때도 얘네들이 양수인 것들을 결정해줘야 한다라는 얘기. 특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m 대 n 이런 것들이 미지수로 됐을 때는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색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뭐가 된다? t가 양수고. 그 다음에 자 1-t가 양수된다. 자 따라서 우리는 t가 뭐가 된다? 1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설명 가져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 3, 4분면 위의 점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분점을 잡아야겠다는 얘기야. 그제? 그러면 선분 AB를 그지? t 대, 그지? 1-t로 내분하는 점을 잡아보겠다. 자, 그 좌표는 접으면 되겠죠? 그러면 t 플러스 1-t 분의 t 곱하기. 자, b의 x 좌표 잡아야겠죠? 5 더하기. 그 다음에 1-t입니다. 1-t. 그죠?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4 되겠죠. 됐죠? 콤마. 그 다음에 t 플러스 1-t 분의 지금 t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1-t 곱하기 2라고 해서 이렇게 좌표 잡아주면 됩니다. 자, 뭐 어차피 이건 1이니까 안 잡아도 될 거고요. 위에 거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5t고 마이너스 4t 9t다. 그지? 9t고 마이너스 4 콤마. 자, 그 다음 마이너스 6t고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8t예요. 그죠? 그 다음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제 3, 4분면 위의 점이다. 그지? 제 3, 4분면 위. 분면 위의 점이므로 뭐가 되겠어요? 9t 마이너스 4가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음수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제 계산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t가 9분의 4보다 작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뭐가 된다? 8분의 2니까 4분의 1보다는 크다 된다. 이제. 따라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t가 4분의 1보다는 크고 9분의 4보다는 작다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공통 범위 구해도 이제 얘가 답이야.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거 안 따져도, 여기 이런 거 안 따져도 답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걸 따져야 되는 문제가 센에 나옵니다. 그럼 다 틀리겠지. 그래서 조심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따지고 가라는 얘기야. 무조건 안 따지면 틀릴 수 있는 문제는 따지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따져주자. 이거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죠? 재밌네 이거. 재밌어서 사실 한번 해봤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럼 1번하고 2번에 공통범위를 구하자. 그치? 공통범위는 t가 이제 4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9분의 4보다는 작다라고 나오겠죠. 선생님 한번 다 확인해 볼게요. 그치? 4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자, 확인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9번 문제 볼게요. 자, 예제 9번 문제는 일단은 외분하는 거다. 그럼 첫 번째, 이게 지금 미지수로 나와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먼저 잡아놓고 가자 했다. 그죠? 그래서 K가 양수다. 자, 이렇게 나와놓고. 두 번째, 자, 외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요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외분하는 점을 K식으로 만든 다음 여기 대입하면 답 되겠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B를 선분 AB를 K대2로 외분하는 점은 뭐 된다? 자, 좌표를 적어볼게요. 그러면 K-2분의가 될 거고, 자, K 곱하기 B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3, 그죠? 빼기,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2 될 거고, 곰마, k 빼기 2분의, 자, 이번에도 이제 k 곱하기 5 될 거고, 빼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될 거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정리를 해주시면, 이 정리를 해주시면, 요 좌표가 k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k 플 마이너스 4 될 거고, 곰마, k 마이너스 2분의, 자, 5k 마이너스 6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점이 띄어쓰기를 좀 해야겠네. 이 점이 y는 어디 위에? x 마이너스 6 위에 이 점이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 마이너스 2 분에 여기서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k 마이너스 2분의 5고, 전부 적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적었지? 잠시만요. y 좌표 먼저 적어야 되는데, 그죠? 5k 마이너스 6은 그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된다는 얘기. 그럼 양변에다가 k 마이너스 6 곱하면 되죠. 뭐 이거 나오면 그 다음부터 계산입니다. 다. 그러면 5k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그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k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5k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6k니까 마이너스 9k니까 14k 되네, 그죠? 그럼 14k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2고 그러면 빼주니까 8 되고, 그죠? 넘어가니까 8 더하기 6이니까 14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k의 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k가 여기 보면은 k가 이제 0보다 크다는 거, 요거까지 설명할 수 있어서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그냥 식 가지고 보면은,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 선분 AB 대 선분 BC가 3대 1이다. 자, 이게 딱 보이거든.
그제? 3BC는 AB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내분점으로 잡아버리거나 막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이렇게. 뭐 어디 잡혔는지 정확하게는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가 A가 있을 거고, 어떤 직선 위에 B가 있을 거란 말이야. AB를 지나는 직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봤냐면, AB의 연장선 위에 점 C라고 했으니까, C가 여기하고 여기에 있단 얘기야.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장선 위에 있댔으니까 밖에 있단 말이야. 선분의 연장선이니까. 그제?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나와요. AB는 3BC라고 돼가지고 AB는 3BC를 만족하는 C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나와있어. 그 모두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C가 요 안에 있는 거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거 하나 구하고 해야 돼. 선생님, 밖에 있는 게 하나,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뭐가 되냐면 AB 대비 C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일단 요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건데 한번 적어볼게. 내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나눠서 여기가 3대 1 되게끔 지금 C를 잡으면 요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죠? 만족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 뭘 원하는 겁니까? 밖에 있는 걸 원하니까 이 점은 아니고 다른 점이겠다는 얘기야. 근데 모두 구하라면 이 점하고 밖에 있는 점을 구해야 돼. 자, 그럼 밖에 있는 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한번 보시면, 밖에 있는 점은 지금 AB가 3의 역할을 하고 BC가 1의 역할을 해. 그럼 BC가 C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만약에 C가 이쪽에 있으면 C가 말해, 얘들아, C가 여기 있다고 치자. C가 여기 있다고 치자. C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얘가 1인데 얘가 3이다.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거든. 그럼 C가 여기 있을 수 있나 없나? 없거든. 그럼 C는 어디 있단 얘기야? 이쪽에 있단 얘기야. C가 이쪽에 있고 얘가 1의 역할을 할 때 이제 이쪽 역할이 3의 역할을 한다. 그럼 3대 1 되게끔 잡아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그 몇 대 몇 비율을 따지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비를 적어 그 그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렇게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되면 아 여기에 C가 딱 오게 되면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겠네. 그럼 3대 1이라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점 C가. 점 C가 어디 위에 있다? 선분 AB. 연장선 위에 있거든? 연장선 위에 있으므로, 있으므로, 점 C는, 뭐라고?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자, 내분하는 거는, 외분하는 거는 4대 1이다. 그죠? 4대 1로 외분하는 거다. 그럼 내분으로 풀려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C라는 점의 미지수로 결정을 해가지고 자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 된다. 이렇게 해서 식 세워도 되고 선생님은 지금 외분점 바로 쓸 겁니다.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서 바로 쓸 겁니다.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점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C의 좌표는 4 빼기 1분의 그죠? 4 곱하기 B의 좌표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빼기 1 곱하기 A의 좌표다 콤마 그 다음에 4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4 곱하기 이제 뭐야 6이고 빼기 1 곱하기 3이다 라고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좌표를 정리하면 위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C가 마이너스 2 콤마 그죠? 그러면 3분의 4, 6, 24 그 다음에 이제 3이니까 21이라서 7 되겠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는 C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7이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자, 세 점이 ABCD인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는 얘기. 자,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성질은, 자, 여기하고, 이 대각선이 요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걸 알고 있다. 그치? 맞나? 무슨 내용이냐면, 이 노란색이 좀 더 진한 거 없나? 똑같나다. 노란색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주황색인데, 이거는. 나는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을 그럼 사용할까? 약간 빨간색이 더 느낌 있나? 오케이, 빨간색으로 갈게. 봐봐. 이거하고 이거 길이 같고 이거하고 이거 길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즉 여기가 A, B, C, D 됐다. 뭐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뭐 평행한 거 하고 뭐 길이 같은 거 하고 뭐 많이 있겠지만은 대각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용할 거는 선생님이 그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그 각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거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지금 뭘 모르냐면 D만 모르고 나머지 거는 다 아는 거야. A, B, C는 알고 있다고. 자, 그러면 나는 A, C 그 여기 나와 있는 A하고 C의 중점. 요 중점의 좌표는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좌표, 이 좌표 나와 있으니까 중점 구하면 되잖아. 1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그럼 이 좌표가 나왔고, 그 다음 D 좌표는 모르지만 얘하고 얘의 중점이 똑같아질 거니까 B하고 D의 중점이 미지수로 나오겠지. 얘를 미지수로 두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 좌표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 좌표가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아이디어는 알겠죠? 그러면 D 좌표를 뭐라 둘까? A, B라 하자. 자, A, B라 하자. 그러면 그 우리가 사각형 ABCD가 사각형 ABCD가 뭐다? 평사다 이거지? 평사이므로 그지? 선분 AC의 중점 A 중점하고 선분 BD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죠? 그럼 AC의 중점하고 BD의 중점 같았으니까 AC의 중점 찾자. 뭐 됩니까? 2분의 자 A 좌표가 0 더하기 7, 2분의 AC니까 6 더하기 5 된다.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자, A 더하기 6하고, 2분의 B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A 더하기 6은, 얼마입니까? Sorry. 자, A 더하기 6은 7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 빼기 2는 11 돼야 한다. 자, 그럼 A는 얼마다? 1이고, B는 13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이 뭐가 되는지를 결정을 시킬 수 있겠네. 따라서 D의 좌표는 1,13이다 라고 결정해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 확인해 볼게. 아까 전에 답은 다 맞고요. 1,13도 맞네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중학교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셔야 된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죠. 삼각형 ABC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삼각형 ABC에서 어떤 각을 이등분하는 선, 각 이등분선이 있어요. 즉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아지면 A, B, C,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외분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외분점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나 할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A, B, C의 좌표가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A, 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 나왔고, 얘가 2 나왔고, 얘가 1 나왔다 치면, 얘가 2:1이란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D의 좌표는 뭐가 되는 얘기예요? B, C를 뭐 2: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D 좌표를 구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거란 얘기. 그럼 일단 우리 해야 되는 건 A, B의 길이하고 A, C의 길이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거 잡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 그죠? 1,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5 빼기 7이니까 이제 뭐가 되나? 10이니까 144네. 그 169니까 얘가 13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선분 AC도 잡을 수 있겠죠. 자, 선분 AC는 4의 제곱. 그제?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얘가 5겠네. 그제? 이 값이 5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B 대 AC가 13대 5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선분 AD가 각 A를 2등분함으로 각 A의 2등분선이므로 각 A의 2등분선이므로 이므로 그죠? 그 선분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선분 BD 대 선분 CD가 선분 AB 대 선분 AC 된다 라는 얘기고 요것이 13이고 5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점 D는 점 D는 뭐가 된다고?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점이다. 그죠? 그럼 D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13 더하기 5 분의 뭐가 됩니까? 13 곱하기 C의 A 좌표니까 5 되고 그 다음 더하기 5 곱하기 이제 B의 좌표 찾으니까 마이너스 4 된다. 콤마 13 더하기 5 분의 그죠? 13 곱하기 이제 2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7 된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것만 뭐 계산만 해주면 구하겠죠? 그럼 18분의 될 거고 자 위에 거는 계산하니까 65 빼기 20이니까 45 된다 그치? 콤마 18분의 이제 여기는 26이고 35네 그럼 마이너스 9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D의 좌표는 자 9로 약분되니까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답 한번 확인할게요. 자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삭제시켜도 되겠죠. 됐죠?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